신의 경제사 특강 시즌 4 신과 극복 시리즈 여덟 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프로고요. 네, 이프로입니다. 김프로입니다. 네, 자 저희 올해 하반기 가장 인기 있는 콘텐츠로 올라선 신과 극복 시리즈. 아 드디어 이제 오건영 팀장님이 완전히 우리 신과 함께 이제 안착을 했다. 아, 이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신과 극복 시리즈 5%네 5% 해주신 3%에서 4%는 누군지 모르겠고 5%로 뛰었네. 4%는 저 한 분 또 저희가 건져냈잖아요. 그 누구죠? 유통? 응? 유통하시는 어제 건져낸 잘 생각해봐. 지금 4% 안 되고 있어. 자 그래서 오늘 함께 신과 극복 시리즈 또 이어가 주실 오건영 팀장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신한금융그룹의 오건영 팀장님. 베스트셀러 작가기도 하시고. 네. 진짜 베스트셀러야. 아, 어떡하다 이렇게 또. 교보문고 어떻게 하죠? 90년대 이기고 있어요? 90년대가 간다 이게. 90년대생이 온다. 아닙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냥. 참 이렇게 부끄러움이 많으신 분이 일단 딱 컨텐츠 들어가면 설명 들어가면 아유 그렇게 또 화려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우리 오건영 팀장님 지난 시간에 저희가 위안화 위기를 이제 쭉 살펴봤잖아요. 특히 이제 위안화 위기는 저희가 좀 굉장히 자세하게 어떤 배경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지부터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왔는지는 잘 알아요 이제. 예, 네. 그 다음에는 신과 극복 시리즈 아니겠습니까? 네. 극복해야죠. 네, 그렇습니다. 예, 위안화 어떻게 극복합니까, 우리? 네, 이게 그 지금 이게 좀 오랫동안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네. 이게 좀 이렇게 좀 뭐랄까요 희석이 된 면이 좀 있어서 간단하게만 다시 이제 지나간 이야기, 지나간 이야기를 간단하게 좀 하이라이트로 정리를 좀 해드리면 네. 결국엔 금융위기 이후에 중국은 성장률 방어를 위해서 무리하게 투자를 늘렸고요. 투자를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부채를 늘렸고요. 부채를 늘렸는데 결국에는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상태에서 투자를 많이 늘려놓으니까 이게 과잉생산, 과잉투자, 과잉설비가 됐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투자를 한 것은 돈을 내지 못하는데 빚이 많아진 상태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중국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기업 부채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기업 부채 문제를 과연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드디어 이제 시진핑이 들어오면서 시작했던 게 이제 중국몽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강한 중국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나왔던 게 결국에는 부채의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거는 부채를 상환을 하거나 아니면은 자본을 늘리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였지 않습니까? 네. 근데 부채를 상환을 하다 보면은 성장률이 떨어지는데 중국몽에 있는 그 강한 중국이 성장률이 떨어지는 구조 조정을 한다. 이게 굉장히 이제 중국 자체에서도 저성장을 각오를 해야 되는 네. 정권 초기에 저성장을 각오해야 되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파트였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을 뜨겁게 달궈가지고 IPO라든지 유상증자를 통해가지고 기업들의 자본을 늘려주는 전략 요걸로 네. 가보자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을 뜨겁게 달구기 위해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다라고 예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6차례 금리하고 지준율을 인하합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릴 때 중국이 금리를 내린다. 이게 사실은 요즘 같아서는 상상이 안 가는 일이거든요. 네. 근데 일단 뭐 이제 그런 이제 정책을 썼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각종 주식시장 관련된 규제를 풀어줬죠.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가장 중요했던 게 결국엔 외국인 투자들도 자극을 하기 위해서 후광통이라는 걸 열어제칩니다. 그게 2014년도 11월이었죠. 그랬더니 주식시장이 뜨겁게 달궈졌다. 15년도에. 네. 그래서 2015년도 상반기에는 중국 주식 얘기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중국 주식시장이 결국에는 너무 빠르게 올라가니까 중국 당국에서 이 주식시장을 갖다가 쿨다운, 그러니까 결국에는 조절을 해보려고 하다가 망가졌죠. 그러면서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중국 당국이 뭐 조롱경제라고 해서 결국에 세 장 안에 주식시장이라든지 외환시장이라든지 이런 걸 다 조절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지난번에 사실 저희들한테 조롱을 당한 정도였잖아요. 네네. 이렇게 못해요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저도 그때 당시 되게 좀 당황스러웠던 게 중국이 이 정도로 아마추어였나 이제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뉴스에 나와서 국가대표팀이 떴다라고 하는데 다음날 하한가 나오고 막 이러니까 굉장히 좀 많이 놀랬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근데 주식시장이 붕괴된 것도 문제지만 주식시장을 갖다가 뜨겁게 만들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 부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자본을 늘려야 된다. 그래서 주식시장을 달궜던 건데 주식시장이 무너지게 된 거잖아요. 주식시장이 무너지니까 중국 자체에서 더 이상 답이 없다라는 거고요. 외국계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얘 부채 문제 심각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자본 유출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그냥 한번 삐걱하게 된 거죠. 예, 삐걱하게 됐는데 이제 제가 첫 시간에 이게 중국 위안화 위기가 이렇게 많이 좀 이게 늘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첫 시간에 이제 사실은 그 헤지펀드 뭐 이런 얘기하면서 이 저기 그 뭐죠 그 환율 방어한 얘기를 좀 해드렸잖아요. 네네. 홍콩에서 환율 방어한 얘기를 좀 해드렸잖아요. 이제 사실 이제 그것 때문에 좀 이렇게 늦어진 면이 좀 있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거하고 조금만 좀 연결을 지어서 말씀드리면 네. 제가 얼마 전에 그 유튜브에서 네. 애들이 이제 보는 그 저 이제 그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 어이 끔찍한 유튜브예요.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사자하고 이 하마하고 싸우는 겁니다. 사자랑 우와. 하마. 예, 네, 우리는 하마 하면 되게 이제 히포 해가지고 되게 좀 이렇게 친숙한 그런 것 같은데. 엄청 무서워. 암사자인데요. 하마가 그러니까 암사자를 암사자 한 몇 마리가 하마를 사냥하러 갔다가 하마가 한번 입을 딱 닫으니까 암사자에 물려가지고 근데 이게 약간 좀 징그러운 장면인데 두개골이 이렇게 좀 이렇게 한 머리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암사자가 막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야, 이게 살벌한 게 다른 암사자들이 떠나는 거예요 고기를. 그러니까 혼자 남았죠. 하마도 떠났고. 그러니까 이제 야. 암사자 이제 혼자 있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이에나가 한 바퀴 쭉 둘러서는 겁니다. 금융시장이 똑같은데요. 아무리 사자 같은 중국이라고 해도요. 한번 두개골이 한번 물리잖아요. 그럼 주변에 하이에나가 팍 돌아섭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첫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게 제가 소로스 얘기할 때 네네. 어떻게 홍콩에 가가지고 그 위안화 그 CNH, CNY 이거 막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때려 부수는지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그때 당시 어떻게 해결한 거냐면 그때 당시 들어왔었던 헤지펀드들이 목을 잘라버린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강력한 환율 방어로. 근데 문제는 그럼 이게 이 어떤 상황이 된 거냐면 두개골이 함몰된 사자지만 힘 한번 제대로 내가지고 주변에 있는 하이에나들을 다 한번 죽인 거죠. 근데 진짜 지친 겁니다. 이러고 있는데 그럼 게임이 끝나느냐? 그 동물의 왕국 그거는 그때 그걸로 끝나면서 자막이 올라오면서 끝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 뒤에 뭐 이제 해설자들 하는 얘기 그런 거잖아요. 과연 이 사자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하면서 끝나잖아요. 근데 사실은 뭐 궁금해하실 것도 없는 게 살아나지 못해 다른 하이에나가 또 올 거잖아요. 결국에 문제는 뭐냐면 근원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요. 헤지펀드 가만히 있으면 또 옵니다. 다른 해치폰도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문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면 위안화 위기를 첫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환율 방어를 했다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는 그냥 미봉책입니다. 그때 제가 드렸던 말씀 중에 삼국지의 그 장판교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어요. 장비가 장판교 위에서 조조군 100만대군 한번 쫓았거든요. 혼자 서가지고. 그런 다음에 장비가 도망치죠. 그럼 이제 그 조조군이 완전히 사라지는 그게 아니죠. 장판교를 불태우고 가니까 바로 다리 놓고서 바로 쫓아옵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미봉책을 쓴 거죠. 그래서 한번 막은 겁니다. 그럼 궁극적으로 이 하이에나들이 둘러서지 못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장 좋은 방법은 근원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부채? 예, 그렇죠. 중국이 그때 당시 처해 있었던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기 전에는 계속해서 하이에나들의 공격을 받게 되는 거죠. 수사자를 데려와야 돼. 라이언 킹.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거의 뭐 그런 거 웃어주지 말아요. 아니 안 웃어줘? 아, 뭐 협박을 하세요. 중국에 근데 기업 부채가 네. 많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아요? 사실 부채 신나. 없는 나라는 없는데. 그러니까 GDP 그 지금 어느 정도냐면 GDP의 160% 170%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전체 부채가 260% 270%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정부 부채, 민간 부채, 기업 부채 네. 다 더하면 중국 GDP 전체 270%죠. GDP의 270. 그런데 그 중에서 170%를 기업 부채가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170% 정도의 부채 비율이면은 이 어마어마한 내용이고요. 네, 네. 일단 총량이 거대합니다. 그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빚이 많아도 사실은 제가 예를 들어서 빚이 많아도 네. 좀 돈을 잘 벌면 일단은 여기 만약에 저한테 투자 뭐 그럴 리는 없으시겠지만 만약에 투자를 했다 근데 제가 돈을 잘 벌어요 그리고 건강해요 근데 빚이 많아요 근데 뭐 이자를 잘 냅니다 그럼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의 기업들이 수익을 잘 내느냐의 문제죠. 과잉 생산, 과잉 설비, 과잉 투자의 상태에서 빚이 많은데 이게 답이 안 나와버리는 거잖아요. 이자 갚기도 어렵고 예. 보니까 맛이 간 거죠. 돈도 제대로 못 벌고 사업이 완전히 기울었는데 부채는 많고 해결 방법이 없다. 그건 얼마 내부리두면 얼마 있다 망해요 보통? 뭐 이제 계속 돌려 막고 있어요? 그런데 뭐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냐면 사실 그게 16년도 1월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때 당시 뭐 3월 위기설, 뭐 10월 위기설 막 이러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아무 문제 없는데? 3년 동안 뭐 계속 이어 왔잖아요. 사실은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봉합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봉합을 시켜버리는 방법을 쓰는 건데요. 이쪽 조금 또 딴 얘기로 가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이제 어차피 이제 이왕 좀 길어졌으니까 네. 조금만 더 길게 가시면 네. 부채를 해결하는 방법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맞네. 기본적으로 네 가지가 있는데요. 아, 이게 근데 들어보시면 원래 네 가지가 있는 거예요. 오건용 팀장이 네 가지를 만든 거예요. 정리를. 아 정리를 했다고 한번 가져. 그렇지. 어디 교과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나도 처음 들어. 부채 해결할 방법이 네 가지. 이건 텍스트북에 있는 건 아니야. 네, 한번 해보면 제가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은행원인데 빚이 5천억 원이 있습니다. 끝났잖아요. 이제. 근데 이제 저를 이제 저를 이제 위로해 주시고 컨설팅 해 주시기 위해서 이제 3프로님께서 오신 거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죠. 그래서 이제 한번 컨설팅을 해 주시는 겁니다. 첫 번째 이제 정프로님 말씀하신 거죠. 저한테 벌어서 갚아라. 5천억을? 예. 네, 근데 이게 벌어서 갚으면 1년에 뭐 예를 들어서 제가 1년에 5천만 원씩 모은다고 해도 이게 몇 년이죠? 만 년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불사조지 않습니까? 불가능하죠. 일하는 나한테 물어봐. 나한테. 아, 그럼 이안이 있습니다. 이안은 비지알 그렇죠. 배째라 등따라. 배째라 등따라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그리스가 그랬었어요. 배째라 등따라가 그랬는데 이게 재밌는 게 등따라. 네. 네.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배째라 등따라로 가면 5천억의 빚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빚이 500만 원이 있는 상태에서 은행한테 배째라 이러면 은행이 어이 진짜 배째로 오지. 진짜 째로 오는데 이게 아, 이거 농담입니다. 이건 진짜 농담인데 이게 은행원이야 지금. 5천억이면 왜 그러냐. 이제 예를 들어서 저한테 5천억을 빌려주셨는데 제가 배째라고 하고 막 제가 죽으려고 하면 홍삼 사갖고 오세요. 왜 그런 젊은 사람이. 불편한 거 있으시면 네, 말씀하시라고. 아니 인생을 밝게 살아야지 왜 인생을 그렇게 살려고 하냐.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배째라 등따라를 하면은 이게 사실은 저는 좋을지 모르겠는데 금융기관이 다 아작이 납니다. 그게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유로존의 그리스 사태가 그랬었어요. 그리스 사태 때 그리스가 결국에 했던 얘기가 배째라 이거잖아요. 네. 아, 근데 이제 제가 배를 째면은 유럽에 있는 은행들이 다 죽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 협상장에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딱 들어와가지고 바로 이제 제가 이제 여기 협상장에 먼저 와 계시는데 제가 늦게 들어오는 거죠. 뭐야 쟤 빚도 많은 애가 뭐 저래 이러는데 딱 들어오자마자 배째라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저런 놈이 다 있지 이러는데 제가 막 70% 헤어컷 소리 지르는 거죠. 헤어컷이 뭐냐면 이 긴 머리에 70%를 잘라버리는 거잖아요. 5천억 빚이면 3,500 일단 자르고 얘기하죠. 그러지 않으면 나 배째다. 1,500에 퉁칠래 말래. 어,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막 근데 야 저거 뭐야 말도 안 돼 이러는데 여기서 이제 분쟁이 생기는 거죠. 채권자들끼리. 야 그거라도 받아야지. 그거라도 받아야지 하는 이 정프로님하고 미쳤어. 교육을 제대로 이거 나중에 안 좋은 설례를 남기게 되고 뭐 이렇게 되시는 이제 김프로님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제 한참 착 보다가 제가 저 30분 있다 올 테니까 한번 마음대로 얘기해 보십시오. 그럼 나가요. 그럼 30분도 이 안에서 어마어마한 싸움이 채권단 사이에서 날 거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합의하신 거죠. 오케이 헤어컷. 근데 또 들어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이자 헤어컷 뭐 이런 거 이자 못 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제 또 한 번 붙으실 거 아니에요. 또 30분 나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그리스요? 그리스 사태 그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일단 많이 빌려야 되네.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부채 문제가 심각해지면은요. 그냥 배째라 등따라로 가버리게 되면 네. 이게 그냥 한 사람이 망가지거나 하나의 국가가 망가지는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다 대차대조표가 연결돼 있잖아요. 지금은 이게 한꺼번에 동시에 아작이 납니다. 네. 그게 유로존의 위기였던 거고요. 그래서 이안도 사실은 되게 좀 리스크가 좀 높은 안이에요. 그래서 이안을 함부로 쓰지는 못합니다. 네.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하고 나면 다음부터는 뭐 그 나라는 네. 절대 안 빌려주겠지. 예,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이제 사만이 이게 이제 쓸만합니다. 사만이 이제 이프로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 걱정 말고 행복하게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무슨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편하게. 왜 그런 거 해서 보니까 제 대출 금리가 0%인 겁니다. 5천억 원이 있는데 대출 금리가 0%예요. 그럼 한 달에 얼마를 내야 될까요? 안 내도 되죠. 안 내도 되죠. 5천 곱 모든 수에다 0을 곱하면 0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만약 마이너스 금리면 거꾸로 은행이 갖고 와야지. 돈을 주셔야죠, 저한테. 그러지 않나요? 그러니까 보통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보면은 미국 금리가 2%로 옆으로 쫙 기어요. 그러니까 저기 1800년대에도 이렇게 전쟁이 지나고 나면은 국가 부채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지잖아요. 그럼 금리를 낮춰가지고 저금리 기조를 유지를 해버립니다. 그렇게 20년, 30년을 가게 되면은요. 이자 부담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이자 부담이 줄어드는 상태에서 조금씩 부채가 줄어들게 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사이에 물가는 올라서 네. 원금의 가치는 떨어지고. 그렇죠. 그게 이제 그래서 저금리가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부채가 너무 많으면 그렇게 문제를 많이 해결을 해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도 보시면 이제 마이너스 금리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네. 만약 이 마이너스 금리 상태로 그냥 한 50년을 간다라고 치면
지금의 예를 들어서 독일이나 아니면은 일본이나 이런 데 부채가 상당 부분 줄어들게 되는 그런 이슈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가 좀 물론 마이너스 금리의 폐해가 뭔지는 이따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네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가 좀 복합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안이 그거고요. 마지막 안은 이제 마지막 김프로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 더 있다. 하나 더 있다. 배제를 하지 말고 하나 더 있다. 이 어떤 안이 있냐면 빚을 녹여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녹여요? 네. 이 빚을 녹인다라는 게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요. 부채라는 건 화폐 표시 자산이잖아요. 화폐 표시 자산이니까 5천억이라는 부채도 화폐 표시 자산이잖아요. 그 화폐의 가치를 낮춰버리면 됩니다. 화폐의 가치를 낮춘다는 건 자산의 가치나 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을 쓸 때 인플레이션의 물가의 상승 이렇게도 배우지만 사실은 뒤집어 말하면 화폐 가치의 하락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화폐 가치를 하락시키게 되면은 실제로 화폐 표시 자산인 부채의 가치가 녹아버립니다. 이게 이제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정프로님한테 5천억을 빌린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하도 갚으시라고 하니까 후달구시니까 저도 이제 너무 좀 그래서 돈을 있는 대로 찍는 거죠. 돈을 있는 대로 막 찍어가지고 화폐 가치를 폭락을 시켜요. 그랬더니 이 알로에가 5천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프로님을 찾아가가지고 알로에 이렇게 드리는 거죠. 감사합니다. 잘 썼습니다. 한 다음에 집에 가면 되는 거예요. 5천억이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찾아오게 되면은 죽는 건 채권자입니다. 채권자 골로 당연하죠. 돈 가치가 떨어지니까. 예, 이게 부채를 녹여버리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부채 위기 때문에 어느 국가든지 어느 경제 체제든지 누워버리면 어떻게 해서든지 인플레이션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인플레이션을 돌린다고 해서 리플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써요. 리플레이션 정책을 써야 된다라는 얘기가 그런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부채가 녹아버리니까 이렇게 이제 그 네 가지 정책을 보통 이제 많이 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채의 문제를 해결할 때는 그런 방법들을 보통 이제 우리나라도 요즘 뭐 부채 많다고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이거 물가로 쫙 녹일 수도 있겠군요. 근데 이제 그게 양날의 검인 게 그러니까 뭐냐면 물가가 갑자기 너무 많이 뛰게 되면은 결국에는 채권자들도 다 골로 가버리고 그다음에 서민들도 살아남기가 굉장히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도 하이퍼 인플레이션 오니까 그냥 끝장이 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적정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좋은 거고요. 부채가 많은 상태에서 디플레이션이 오면 진짜 골로 갑니다. 디플레이션은 물가의 하락이지만 돌려 말하면 자산 그 화폐 가치가 상승하는 거거든요. 네네. 화폐 가치가 상승하면 화폐 표시 자산인 부채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본 같은 경우도 디플레이션이 찾아오니까 부채 위기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 정책을 쓰려고 그렇게 이제 노력을 하는 뭐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지 빚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중국이 택한 뭔가가 있겠죠 여기서? 네 이제 그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는데. 네. 그 실제로 이제 향후에도 이제 이런 네 가지 방법 중에 중국이 구사하는 방법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겠죠. 예. 그 중에 하나니까. 예, 그 중에 하나 아마 구사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한번 잠깐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셔도 일하는 좀 이렇게 벌어서 갚아라. 안 돼. 이게 사실은 조금 그 솔루션이 아니지. 예. 근데 이제 벌어서 갚으려면 잘 벌어야지. 이게 좀 잘 벌어야 되고요. 투입 대비 산출량이 많아야 되고요. BTS예요. 예, 그렇죠. 시장이 되게 좋아야 돼요. 시장, 그러니까 뭐냐면 시장이 넓어서 뭔가 생산을 하면 다 살려고 하는 그런 철강 별로 이렇게 섹시해 보이지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뭐 물론 이제 한 10년 전에 스마트폰 이런 게 이제 킬러 애플리케이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킬러 애플리케이션 같은 게 하나 나오면 그때는 돈을 좀 벌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철강이나 아니면 조선이나 아니면 건설이나 이런 걸로는 사실은 저기 어디 다리 놓고 이런 걸로는 사실 답이 좀 안 나오는 케이스니까 만약에 벌어서 갚으려고 하면 대박을 내야 됩니다. 대박을 내려면 다른 나라가 갖고 있지 않은 기술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중국이 뭔가 첨단 기술을 가져가면 좋아요. 인공지능 뭐 이런 것들도 거기에 해당될 수 있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미국에서 그거 하지 말랍니다. 제주 2025 하지 말라는 게 이번에 미중 무역 전쟁에서 핵심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란으로 이거 해결하기가 예, 만만치가 않겠죠. 그러네. 예. 그럼 이안이 베째라 그잖아요. 근데 이게 중국이 만약 그러니까 뭐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얘가 배째인다. 이거 답이 안 나온다. 외환 위기가 찾아온다. 혹시 이런 얘기들도 이제 돌 수가 있는데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보통 중국은 끝이다. 이제 얘기하는 핵심이 이제 이안에서 나옵니다. 근데 중국이 예를 들어서 외환 위기 선언을 하면은요. 그냥 참고로 이제 다음번에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 때 말씀드리겠지만 리먼이 파산했잖아요. 네. 리먼이 파산을 하면서 리먼 하나 때문이 아니라 리먼이 갖고 온 어떤 그 위기라는 건요.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게 만들게 됩니다. 누가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한다는 얘기는 신용, 그러니까 돈이 안 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돈 경색이 벌어지게 되죠. 그게 신용 경색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시중에 돈이 안 돕니다. 그러니까 신체로 따지면 온몸의 혈액이 한 번에 멈춰버린 거죠. 누가 중국한테 돈 떼었는지 알 수 없으니까. 네, 그렇죠. 아니, 그리고 어떤 애가 망할지 전혀 알 수가 없으니까. 중국 같은 큰 애도 막 무너지고 얘하고 연결되어 있는 애가 누군지 파악 자체가 안 되잖아요. 네. 어마어마한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글로벌 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중국을 죽이고 싶어 한다. 죽이면 자기도 되게. 얼마 전에 취리안 한번 살짝 위로 뚫었더니 나스닥이 3%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가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누가 죽고 누가 살고 이런 컨셉이 아니라 네. 살려면 같이 살고 죽으려면 같이 죽고 이런 컨셉으로 지금은 전환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중국의 어떤 그 이안을 바라보는 거는 좀 이따가 이제 한번 그거는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네. 이안으로는 이안의 가능성은 저는 아직까지는 높지는 좀 않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안은 외환위기. 네, 외환위기라든지 그렇죠. 디폴트. 예. 그러면 3안하고 4안이 나오게 되잖아요. 네. 3안하고 4안이 나오게 되는데 3안 같은 경우가 금리를 크게 낮춰서 하는 방법이랑 4안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중국이 양쪽 하나 한다든지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이제 여기서 이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때 당시의 문제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기업 부채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부채가 많으면은 기업들한테 연명을 하게 해주려면은 어떻게든 네. 유동성을 공급해주면 되잖아요. 돌려막기 할 수 있게. 예. 근데 이제 중국이 스텝이 꼬여가지고 하마한테 한번 머리를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텝이 꼬여버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중국이 이게 그 뭐랄까요? 미국은 금리를 올리려고 하는데 중국은 금리를 낮춰버렸잖아요. 이미 낮췄잖아요. 네. 주식시장 부양하려고. 네. 그러면은 이게 중국 위안화의 가치가 떨어져 있는데 달러화는 이제 점점 강세로 가는 겁니다. 그때. 그럼 어떻게 되냐면 달러가 강세고 미국은 금리 올리는데 얘는 금리 낮추고 있죠. 그러니까 중국이 금리가 낮아도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중국이 금리를 낮춰도 중국으로 자금이 들어오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성장이 세게 나오면 됩니다. 차별적인 성장이 나와주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아파트가 20% 오를 것 같아요. 그러면 저거 사고 싶은데 제가 대출을 받아서 사고 싶어요. 근데 대출 금리가 1% 오른답니다. 네. 그러니까 1%가 올라요. 근데 20% 컨빅션이 있어요. 그럼 이 아파트 사야죠. 1% 오르든 2% 오르든. 그렇죠. 그렇지 않으니까 금리가 올라가도 금리차가 발생해도 성장이 세게 나와주잖아요. 그럼 해외에서 자본이 중국으로 들어옵니다. 이런 문제가 안 돼요. 그럼 이런 경우는 금리를 낮춰도 성장이 세게 나오니까 돈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성장이 아까 스텝 한번 꼬인 거잖아요. 그래서 윽 맞고서 이제 하마가 이제 암사자 이렇게 된 거죠. 윽 이렇게 눈도 못 뜨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 네, 잘하신다. 그런 상황이 이제 아니 제가 이 사례를 딱 보고서 아, 깨우쳤습니다. 아, 이거다. 왜 회차 달라지고 있어. 아, 이거다. 네. 상 하나 드려야 되겠어요 저희가. 예, 공로상 같은 거 하나. 아, 암사자. 암사자는 어떻게 될까요? 네. 그래서 이제, 이제 암사자 이제 그렇게 네. 됐는데. 그러니까 성장이 안 나오면 네, 성장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과잉 설비, 과잉 투자인데 그러면 이제 성장이 안 나오는 상태에서 중국은 금리를 낮췄고 미국은 금리를 올렸지 않습니까? 이런 그렇죠. 답이 없습니다. 그럼 돈 다 빠져나간다는 거죠. 돈이 빠져나가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 중국에서 자본 유출이 일어나는 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국이 그때 당시 이제 중국몽이라고 해서 해외에 막 투자를 늘리니까 중국 사람들이 이게 또 이제 사실은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나가는 돈도 있지만 중국의 어떤 그 부호들이 어떤 소설로 생각하시죠. 여기서부터는 이게 뭐냐면 당 관료들하고 어떻게 연관이 돼가지고 이렇게 다 돈을 빼나갈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위안화의 가치가 떨어질 거라는 기대감이 생깁니다. 그럼 이제 외국인 투자자도 문제지만 외국인 투기꾼들도 문제지만 중국 내에 있는 사람들도 위안화보다는 달러화가 좋을 거잖아요. 호주에 가서 부동산 사야죠. 미국 가서 부동산 사야죠. 런던 가서. 네, 그렇죠. 런던 가서 부동산 사야 되고 그리스의 섬을 사야죠. 제주도의 땅을 사야죠. 이런 그림이 나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위안화를 갖고 자금이 밖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꾸. 그러면은 결국에는 중국 자체에서 지금 기업 부채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는 유동성이 많아야 되는데 그때 유동성이 나갈 계속 때는 빠져나가는 위안화가 거죠. 위안화가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위안화를 달러로 바꿔서 달러가 나가는 거예요? 위안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튀어나가겠죠. 그렇죠. 예, 그럼 위안화 가치가 위안화를 다 팔고 달러를 다 살게 되면은 위안화 가치가 더 떨어지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1달러에 7위안, 8위안, 9위안 그럴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이게 비유를 해보면 항아리가 있어요. 항아리. 네. 밑빠진 독이죠. 딱 깨진 겁니다. 밑이 깨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국이 금리를 올렸는데 우리는 금리를 내려서 밑이 깨져 있는 겁니다. 같이 못 따라 올리는 네. 이유는 기업들 부채 부담 때문에? 그렇죠. 이게 지금 보시면 이게 결국에는 밑이 깨져 있는 상태에서 기업들 부채 부담이 크니까 이러려면 네. 돈을 풀어줘야 돼요. 근데 이제 금리를 인하해버리면
내지는 중국이 최근에 보면 지준율 인하했거든요. 최근에 주식시장이 도는 게 이제 지준율 인하에서 좀 돌잖아요. 중국이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지준율을 인하하면 스텝이 꼬여있는 상태에서 지준율을 인하한다는 얘기는 위안화의 공급을 늘린다는 겁니다. 그럼 위안화의 공급을 늘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해외에서 환투기하러 들어오신 분들인데 위안화의 공급이 늘어난대요. 위안화 가치가 더 떨어지잖아요. 놀래가지고 지금이라도 빨리 뛰어나가야죠. 그래서 위안화 공급이 늘어난다고 더 많이 빠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돈을 뿌리는 순간 그 족족 빠져나가는 거죠. 근데 문제는 중국이 갖고 있는 위안 그 지준율 인하라든지 금리 인하라는 카드가 계속 족족 빠져나가는 겁니다. 달러가. 예. 그죠. 그 지준율 인하하는 순간 달러가 쫙쫙 빠져나가니까 이거는 답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팔다리가 묶여버려요. 기업들이 부채가 많아가지고 죽겠다 죽겠다 이러는데 금리 인하나 지준율 인하 아무것도 못합니다. 카드가 없어서. 이게 결국에 밑빠진 독인 거죠. 답이 없는 겁니다. 그게 이제 2016년도 1, 2월에 중국의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죠. 그렇게 답이 없을 때는 광고 하나 좀 듣고 올까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네. 그러니까 듣고 나면 좀 답이 있을 것도 같고. 네. 광고 나오는 동안 답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중국이 지금 손발이 잘린 채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네. 독이 하나 있고 밑빠진 독이잖아요. 거기에 물을 부어야 되는 겁니다. 밑빠진 네. 독에 물 붓기 해야 되는데 물이 차야 되거든요 결국은. 네. 근데 이제 우리는 전래동화에서 이런 비슷한 상황을 본 적이 있습니다. 두꺼비가 있어요. 파츠에서 봤죠. 두꺼비를 불러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서 이제 중국이 했었던 게 뭐냐면 첫 번째는요, 중국이 자본 통제라는 걸 합니다. 특히 내국인들에 대한 자본 통제를 하게 되거든요. 2016년에? 예, 2016년, 그러니까 15년도 말부터 시작을 해서요. 16년도 1, 2월 달에 자본 통제를 굉장히 많이 강화를 해요. 해외 주식 하지 마. 네, 뭐 이제 해외에 있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때 당시 뭐 이제 이것도 소설이라고 생각하죠. 그때 당시 중국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게 홍콩 가서 보험 가입하는 거예요. 홍콩 달러로 된 보험. 아, 결국은 나중에 홍콩 달러로 받을 수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근데 홍콩 달러는 달러화의 폐그가 돼 있잖아요. 미국 달러로 받는 거랑 똑같지. 물론 요즘은 흔들리지만 홍콩 달러 이꼴 US 달러라고 하면은 US 달러를 사고 싶은데 여러 가지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나가서 5만 불짜리 그냥 5만 불어치 저기 홍콩 달러로 된 보험 하나 가입하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금이 계속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빠지는 자금이 있고요. 그때 뭐 요커인가요? 제가 중국어는 잘 모르는데 저기 이제 중국에서 이제 해외로 여행하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 이제 현금 서비스 같은 걸로 돈을 빼서 쓰는 게 있잖아요. 예, 그런 것에 대한 제한까지 다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이제 저기 해외에서 자금 빠져나갈 때 뭐 요런 것들도 있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중국에서 이제 자금을 해외로 쏘고 싶습니다. 만 불을 쏘고 싶은데 빼내고 싶어. 네, 빼내고 싶습니다. 만 불을 빼내고 싶은데 뭔가 이게 핑계거리가 없잖아요. 해외에서 수입을 하는 거죠. 해외에서 이제 저 이제 서로 잘 아는 사람들, 저는 환투기꾼. 그래서 해외에서 이제 저기 이프로님한테 수입을 하는데 이프로님은 컨테이너에 돌을 넣어줘요. 돌을, 돈이 아니라 돌을 넣어줘요. 근데 이 돌에 대해서 송장이 써주면서 제가 만 불을 쏴드리는 거죠. 만불어치 뭐 예. 인형을 샀어요. 예, 그렇죠. 뭐 인형이든 뭐 컴퓨터든 뭐 그런 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세관 통과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저는 만불을 쏴드리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자본 유출이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 조용히 한반도 한국에 오면 내가 그렇죠. 그때 저 또 만불 받고 났다. 아니 이제 그 컨테이너에 달러가 달러 넣어서 보내면 돼. 달러를 빼야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가 이렇게 뭔 커뮤니케이션에 뭔가 근데 이제 뭐 이럴 수 있지 않냐. 이제 뭐, 이런 일이 있다는 게 아니라 이럴 수 있지 않냐. 이제 그런 얘기가 그래서 그때 당시에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뭐냐면 중국 당국에서 이제 어떤 세관이나 통관 같은 걸 할 때 실질적으로 이 물건들이 있는지를 하나하나 검열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 넓은 중국 땅에. 그러니까 중국으로 들어오는 그러면 통관이 늦어질 수 있는 거죠. 뭐 다양한 방법이 있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결국에는 자본 유출을 막으려면 별의별 방법을 다 쓸 수 있습니다. 아들이 뭐 예를 들면 미국으로 유학 갔는데 내가 친구를 때려서 지금 뭐 치료비로 5만 불 물어줘야 된다. 아빠 5만 불 그러면 얘 봐요 지금 5만 불 보내줘야 돼요. 보내주는 거고. 뭐 그런 거죠. 보내줄 수 납치당했다. 2억 불을 요구하네. 2억 불 가능한 거죠. 아들을 포기해. 이렇게 정부는 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그러니까 외국인들에 대해서 한꺼번에 자금을 동결을 해버리면 나중에 중국이 금융시장 개방을 했었을 때 외국인들이 안 들어와요. 굉장히 충격이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일단 첫 번째는 차별적이지만은 내국인들에 대한 자본 통제를 먼저 시작을 합니다. 내국인들이 자금을 갖고 나가는 걸 막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중국 사람들이 저기 미국이나 이런 데서 부동산 사는 게 많이 꺾였다. 이런 얘기 나오고 뭐 예를 들어 뭐 제주도에서도 중국 사람들이 어떤 매수세가 좀 꺾였다. 그다음에 요커들의 소비가 좀 이렇게 줄어들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게 이제 그때 우리는 사드도 같이 맞아. 예, 사드도 이제 16년도 중반에 한번 또 때려 맞죠. 예. 이중으로 된 거지.
사드가 16년이었군요. 그럼. 네. 아, 그럼 안 그래도 관광객 통제하고 싶었구나. 네. 중국 땅국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한 거죠. 잘 잡았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자본 통제를 해 버린 거거든요. 근데 요즘 최근에 저 네이버에다가 중국 자본 통제 한번 쳐 보시면은요. 요즘도 합니다. 이제 최근에 시작했어요, 또. 중국이? 예. 네. 중국에서 자본 통제 최근에 좀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내국인들이 해외로 자금 가져나가는 거에 대해서 엄격하게 통제한다는 뉴스가 요즘 나오기 시작을 해요. 네. 그러니까 자, 다시 정리해드리면 밑빠진 독이 있습니다. 네. 이게 깨져 있잖아요. 이걸 깨진 걸 막기 위해 가지고 결국에는 중국에서 자본 통제라는 걸로 해서 딱 한쪽을 막아버린 거죠. 네. 근데 문제가 아직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면은 미국은 금리를 올리려고 하고요. 중국은 이미 금리를 내려놓은 거잖아요.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 겁니다. 여기서 생기는 균열을 갖다 막아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결국에는 중국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누가 나서서 해결해 줘야 되냐면 페드가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페드요? 페더럴 리저브죠. FRB죠. 그러니까 미국 연준이 그걸 해결을 해줘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 상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2015년도 12월 달에 2015년도 12월 달에 미국이 9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을 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페드에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점도표라는 게 나오면서요. 그 점도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16년도에 이제 2015년도 말에 한 번 올렸으니까요. 우리는 한 번 올리면 제대로 올립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계속 올릴 거야? 그렇죠. 이제 2016년도에 4번, 2017년도에 4번, 2018년도에 3번 해서 3.75%까지 기준금리를 올리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아유 머리야. 그냥 느낌 딱 오시죠. 그냥 뭐냐면 중국은 금리를 6차례를 내려놨잖아요. 바닥에 붙여놨는데 여기서는 금리를 3.75까지 들어올린대요. 그러면 아시겠지만은 시장은 결국은 미래를 반영한 금융시장은 미래를 반영하지 않습니까? 야 이건 답이 없다. 끝났네. 두꺼비가 이거는 균열이 훨씬 그 밑이 커진 거죠. 네. 그럼 두꺼비가 등장을 해야 되는데 그 두꺼비가 결국에는 모두가 바라보는 게 옐런이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옐런 의장이었으니까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서 페드가 이제 2015년도 말이나 2016년도 초만 해도요. 페드가 기준금리를 4번 인상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지난번에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페드는 기준금리를 웬만하면 잘 안 올리는데 한 번 인상하면 제대로 들어올립니다. 팍팍 올려요. 94년도에도 3%에서 6.5%까지 쫙 들어올리고 2004년도 6월부터 해가지고 2006년도 6월달까지 17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올려서 1%에서 5.25%까지 올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옛날에 같이 근무했던 그분 상사인데 페드라는 상사가 있죠. 그분은 굉장히 신중하지만 한 번 올리기 시작하면은 팍팍 올리는 거죠. 불도저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Don't fight Fed라는 말이 있어요. Fed하고 싸우지 마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그분이 오신 거죠. 그분이 기준금리 인상 내년에 4번 내후년에 4번 그 다음에 3번 뭐 이거 이분은 한다면 한다 끝났다 이런 공포를 굉장히 많이 가져온 겁니다. 근데 2016년도 초만 해도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막 송두리째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금리를 올릴 것 같은데 중국은 금리를 내려놓고 스텝이 꼬여 있으니까 계속해서 분위기가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마한테 머리를 맞은 다음에 이러고 있는 사자인 겁니다. 상황 자체가. 네. 중국이. 예, 네, 그렇죠.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2016년도 2월 11일에 네. 옐런 의장이 의회에서 증언을 해요. 뭐라고 증언을 하냐면 한숨을 푹 쉽니다. 하면서 하는 얘기가 미국 상황은 나쁘진 않은데 네. 그때 이제 썼던 표현 중에 인터내셔널 디벨롭먼트라는 얘기를 해요. 국제적인 글로벌 성장이 굉장히 미약해지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다음에 딱 그거 보고서 시장이 눈치를 까거든요. 네. 그런 다음에 금리 인상 확률이 원래는 연내 4번 인상을 예상했다가 바로 한 번으로 줄어들어요. 아, 네 번에서 한 번으로요? 네, 확 줄어들어요. 금리 인상. 그 이유가 미국의 상황이 아니라 글로벌. 네. 글로벌 중에서도 네. 사실은 차이나. 네, 그렇죠. 근데 차이나가 흔들리면 결국에는 이제 뭐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때 당시 분위기가 차이나의 문제뿐만 아니라요. 중국이 흔들리면서 다른 애들도 다 스텝이 동시에 꼬여요. 이게 그렇겠지, 답이 안 나오니까 그렇겠지.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를 1월 28일 날 도입하거든요. 네. 마이너스 금리 도입을 하면 엔화 약세를 만들려고 한 건데 아베노믹스를 이어가 보려고 엔화 약세 만들려고 마이너스 금리 도입했는데 오히려 엔화 초강세로 돌면서 일본이 휘청거리기 시작을 해요. 일본 경제 아작이 납니다 그때. 아 그랬어요? 네. 그리고 저기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이체방크 파산 리스크 도이체방크만 파산한다 이런 얘기 한번 해드렸잖아요. 이게 몇 년도 얘기예요? 2016년 1월입니다. 그게 동시에 터져나와요. 아 도이체방크가? 네. 그리고
2016년도 2월에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 유가가 배럴당 26불까지 떨어졌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다 얽히고 설키는 겁니다. 네네.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달러 강세라고 쓰고 이머징 국가들의 부채 부담 증가, 네네. 초토화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초토화되어 있는 거죠. 미국 빼고 다. 그걸 몰랐어요. 미국은 그런 올리면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그러니까 결국에는 2010 이제 뭐냐면 2015년도 9월 달에 원래 기준 금리를 인상하려고 했거든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5년도 8월 달에 중국이 위안화 절하하면서 시장에 송두리째 흔들렸어요. 15년도 8월 달에. 그러니까 15년도 9월 달에 페드가 금리 인상을 한번 멈추죠. 원래 하려고 하다 하고 멈췄죠. 그랬더니 이제 11월에 잠깐 돌았다가 12월에 금리 인상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막 요동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한다라는 거하고 중국이 금리를 인하한다는 게 있는데 미국이 금리 인상을 세게 가져갈 거고 이 사람에 대한 인식 Don't fight Fed 이 사람은 한번 하면 제대로 간다 이 인식이 너무 강하니까 시장이 공포에 질려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옐런 의장이 얘기한 게 제대로 된 거였죠. 그게 이제 뭐냐면은 시장에서는 네 번 인상하려면 3, 6, 9, 12월에 금리를 인상해야 돼요. 네. 근데 3월 달에 페드가 원래 금리 인상 금리 인상 금리 인상 다 두려웠는데 3월 달에 페드가 분위기 안 좋으니까 다음에 하자 하면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같이 근무했던 저희는 놀란 거죠. 저분이 저런 분이 아닌데? 근데 6월 달에 딱 되니까 그 기억나실지 모르는데 6월 24일이 브렉시트 투표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전후로 해서 되게 분위기 안 좋았거든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브렉시트도 있고 해서 넘어가자. 분위기 안 좋죠. 오, 이분이 9월 달에 또 금리도 계속 떨어지고 경기도 안 좋다는데 넘어가자 이러는 거죠. 우리는 그때 뭘 느끼는 거냐면 이걸 느낀 거죠. 이분은 그때 그분이 아니다. 이분이 바뀌었다. 그 느낌이 팍 드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어떤 느낌이면 새 가슴. 2016년도 12월 달에 한번 올려요. 그래서 네네. 결론은 근데 그건 자존심이죠. 페드 입장에서는 아, 그건 해야죠. 그거는 예.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옐런이라는 두꺼비가 등장한 거죠. 페드가 금리 인상을 멈추면서요. 그러니까 결국엔 독이 이렇게 크게 있으면 이쪽엔 자본 유출, 중국인들이 자금을 가져나가는 자본 유출로 해가지고 뚫려 있는 거고 다른 하나는 페드의 금리 인상 때문에 양쪽이 뚫려 있기 때문에 돈을 들이부을 수가 없거든요. 그럼 양쪽이 뚫려 있으니까 붓는 족족 빠지는 겁니다.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자본 유출로 하나 막고 근데 페드에서 금리 인상을 멈추면서 한쪽을 막고 딱 이 소식 들리니까 2월 28일 날 네. 중국이 지준율을 인하합니다. 딱 맞춰가지고 금리를 인하한 거죠. 그러면서 딱 위안화 유동성 확 들이붓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3월 5월 해가지고 MLF라는 프로그램을 통해가지고 유동성 공급을 늘려요. 기업도 네. 살리려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중국을 바라볼 때 이런 거죠. 저 끝났어. 밑동 다 뚫려가지고 돈 뿌릴 수도 없고 쟤네는 사면 초과야. 가만히 있으면 죽어. 그렇잖아요. 부채가 많은 상태에서 죽어가는데 돈을 넣어서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갑자기 두꺼비 등장해가지고 양쪽을 딱딱 막아주는 거죠. 두꺼비가. 그런 상태에 막 들이붓는 거예요. 돈을. 와 살아나네. 예, 그게 중국 증시 바닥을 만듭니다. 아, 예. 그때부터 쫙 올라갔어요? 예. 그래서 차트 보시면 2016년도 2월 말을 기점으로 해서요. 계속 올라가요. 주식시장에. 예. 우리나라 아파트도 그때부터 오르기 시작했어. 아파트도 비슷한 시점이죠. 이제 15년도도 그렇고. 이유는 예. 모르겠는데.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그때부터 그 사실은 그 미국 증시 같은 경우 S&P 500 같은 경우 보시면은 그 제 기억에 2월 12일인가 13일 날 바닥 찍어요. S&P가 제일 먼저 돌고 1, 2주 후에 국제 유가랑 그다음에 중국 증시랑 코스피랑 다 같이 돕니다. 그러면서 쭉 그럼 그 옐런이 그렇게 한 게 네. 중국이 너무 안 됐어서 중국 살려고 했을 리는 없을 것 같고 네. 그렇게 해야만 결국은 미국 경제나 증시도 다 좋아진다는 판단 아래 그렇게 한 거예요? 네. 이제 그 최근하고 딱 이게 기시감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데자부. 그러니까 예, 그렇죠. 데자부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작년도 4분기에 주식시장이 송두리째 흔들렸잖아요. 네. 송두리째 딱 흔들리니까 올해 1월 달에 파월 의장이 딱 등장해가지고 뭐라고 맞아. 하냐면 1월 4일 날? 예, 1월 4일 날 딱 등장해가지고 금리 인상을 좀 신중히 검토해봐야겠다 이제 이런 인내심, 얘기를 해요. 인내심. 예, 인내심이라는 표현 그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인내심 얘기 나오면 최소 6개월 금리 인상 없어 이 얘기로 이해하시면 돼요. 딱 그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월 말에는 FOMC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국 경제는 좋습니다. 다만 역풍이 두렵습니다. 역풍이 미국 경제를 흔들어 놓을까봐 그게 두려워서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합니다. 그럼 역풍이 뭔데요? 했더니 하는 얘기가 중국과 유럽의 경기 둔화입니다라고 정확하게 명시를 해줘요. 그러니까 중국과 유럽의 경기 둔화라는 역풍이
미국 경제를 때리기 때문에 우리는 금리를 미리 인하합니다. 금리 인상을 멈춥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인하는 아니고 멈추는 예, 그렇죠. 금리 인상을 멈출 때 1월 달 예. 1월 달에 금리 인상 멈출 때 3월 달에 양적 긴축 멈출 때 그다음에 5월 6월 달에 금리 인하 예고할 때 그다음에 7월 달에 금리 인하 할 때 네 번 다 뭐가 나오냐면 역풍이라는 말을 써요. 그리고 이번에 잭슨 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역풍에 방금 전에 유럽과 중국의 경기 둔화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여기에 두 개가 더 붙습니다. 이탈리아의 문제하고 아, 세 개죠. 이탈리아의 문제하고 노딜 브렉시트. 그다음에 홍콩의 시위도 상당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역풍입니다라는 말을 해요. 역풍이 더 강해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역풍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역풍이 미국 경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멈춘다. 아니면 양적 긴축을 멈춘다. 금리 인하를 한다.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아, 지금 연준 의장이 역풍이란 말을 좋아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컨커런트라는 이제 영어 표현으로 이제 그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아, 역풍 이렇게 한 건 아니고. 그렇죠. 아, 근데 왜 나는 기억이 나는 게 네. 2017년도. 네. 2017년도에도 그러면 대체로 그때 2018년도에 2018년도 말에 네. 금리 뭐 한 세 번? 미니멈 두 번? 네. 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렇게 얘기했었죠. 근데 예. 그때 내가 미국의 그 손성원 교수라고 계시고 아, 예, 예. 아시잖아요. 예, 예, 예. 손성원 교수와 국제전화로 인터뷰를 한 거야. 그랬더니 이 양반이 금리 못 올립니다. 딱 얘기를 거의 유일했어요. 네? 네. 작년 하반기에 금리 못 올린다고 하는 사람이 없었잖아. 네, 그렇죠. 오버니 그냥 그렇죠. 네. 근데 손성원 교수가 제 생각에 금리 못 올립니다. 그러더니 그래서 내가 너무 절묘하게 맞춰가지고 한 달 있다 다시 했거든. 금리 이제 인하합니다. 정확하게 맞추더만. 정확하게 맞추더만. 최근에 언제 전화하셨어요? 최근에 이제 한국경제 그만둬서 전화를. 전화번호가 그 책상에 있어. 한국경제 사무실 책상에. 어, 자중하세요. 네. 예, 일단은 뭐 우리 할 틈이 없어. 예, 집중하고 계시고. 어, 일단 이렇게 또 흥미진진하게 또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시간이 또 이렇게 가버립니다. 이 오건영 팀장님의 가장 큰 단점, 치명적인 매력 두 가지가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도 소중합니다, 팀장님. 알겠습니다. 우리 시간을 이렇게 막 쓰게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얘기가 너무 재밌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아, 이제 그런 호법 있잖아. 네. 안 통해? 아, 식상하다. 아니 여기 이제 오건영 팀장 처음 온 사람이 아니잖아 지금. 아, 들을 때마다 기분 좋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자, 이 재미난 이야기. 그러니까 극복이 아직 점은 못 찍은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게 점을 찍은 아니지. 그 마지막 활용 점정을 그러면 저희가 이어지는 다음 시간에 오건영 팀장님과 함께. 더 이상 못 갑니다 우리도. 알겠습니다. 예, 한 시간만 딱 다음에 꼭 끝내는 거죠. 다음번 열심히 해서 반드시 이 한화를 네. 어떻게 극복했는지 마지막 정점을 찍고 우리가 네. 극복해야 할 문제가 뭐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기업 부채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네. 중국의 주식시장을 살려야 되는데 네. 그죠? 기업들이 네. 돈을 갚을 만한 자금을 주식시장에서 끌어들여야 되니까 네. 그러려면 중국의 주식시장도 올려야 되고 네. 그러려면 중국의 경기도 살리고 돈도 좀 풀어야 되는데 네. 돈을 좀 풀려고 하면 자꾸 빠져나가는 문제가 있어서 고민하다가 네. 고민하다가 네. 까지 들었어요 우리가. 네, 그렇죠. 예. 두꺼비까지만. 두꺼비까지. 임시방편 두꺼비. 예. 네, 그다음에 일단은 빠져나가는 건 막아놨다. 네. 네. 이제 뭐 암두꺼비가 숫두꺼비로 바꿨단 얘기야. 아, 자네 델런 두꺼비에서 제롬 파월 두꺼비로, 그죠? 그 얘기 하려 그래 이제. 자, 그러면 좀. 전 세계가 중국 기업 부채 막으려고 공조하고 있네. 저희 신과 함께 최초로 두꺼비 트랜스젠더 얘기를 그러면 이어지는 시간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